안녕하세요. 아로마입니다. 킵장의 이번 마니아하고 드린 신입생들 분갈이하러 왔습니다. 오늘 잠깐 킵장에 또 와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사무실 땡땡이 치고 나온 거죠. 킵장에 와보니까 더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사무실에 있을 땐 이렇게 날씨가 좋은지 몰랐었는데 너무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영상을 찍으니까 아이들이 더 예뻐 보이네요. 오늘 이 다섯 아이를 분갈이 하려고 제가 잠깐 킵장에 왔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조금 사이즈가 큰 아이들이에요. 세 아이는 큰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두 아이는 중간 작은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분갈이를 해주려고 왔습니다. 농장 흙이기 때문에 분갈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딸기네 다육의 옐로우 실크라는 아이인데요. 지난번에 달총님께서 판매를 하신 아이를 제가 입양을 했습니다. 딸기네 다육은 금종자의 아이들이어서 약간 금기, 산방금기가 있고 약간 입장에 변이금기도 있는 것 같아요. 옐로우 실크였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 붉은 색감이 난 아이는 자두이고요. 자두는 동글동글해서 자두인지 아니면 색감이 자두인지 자두라는 아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골드 실크라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세 아이 오늘 분갈이 해줄 거고요. 그리고 앞에 한강다육에서 입양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지금 이름이 핫세이하고 그리고 에코의 금마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 핫세이를 분갈이를 또 해줄 거예요. 제가 핫세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하나를 더 입양을 했고요. 이 아이는 에코에서 나오는 금마라는 아이인데 작아도 참 동글동글 예쁜 것 같습니다. 이 아이를 분갈이를 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홍도라는 아이예요. 홍도 굉장한 대품의 자구인데요. 이 아이 제가 분갈이가 아닌 집에다가 이제 심기를 하려고 이렇게 이 아이를 심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호주의 환타마리아라는 아이예요. 요 아이는 환타마리아인데 색감이 물들면 환타 색깔로 물들어요. 그래서 환타마리아인데 요 아이도 집에다가 앉혀주려고 이렇게 오늘 킵장에 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심고 다시 찾아뵐게요. 이렇게 분갈이를 했습니다. 원형 풀분이었지만 조금 더 큰 사이즈, 요 사이즈가 지금 지난 이 심겨져 있는 아이 풀분보다 더 큰 사이즈의 풀분이에요. 20cm 분이거든요. 여기에다 제가 앉혀주었는데요. 이렇게 조금 더 큰 분에다가 앉혀주니까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커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딸기네 다육 아이들의 공통점이 약간 맑은 빛감의 아이들 색감이 맑다라는 게 조금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금기를 안고 있다라는 게 조금 비슷한 것 같고 물듬이 붉은 색깔의 물듬보다는 약간 주황빛이 많이 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물들지 정말 조금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 색감이 참 오묘하죠. 주황빛 색깔도 나고요. 참 색감이 예쁜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금기가 살짝살짝 보이는 게 느껴지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입장에 약간 변이끼도 있는 산방금기를 갖고 있는 아이 같아요. 옐로우 실크는 산방금기가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는 더 많은 것 같고요. 이 아이는 지금 골드 실크는 이 입장이 하나 이렇게 미운 게 왔어요. 그래서 조금 속상해요. 그런데 이 아이 색감이 참 오묘하고 손톱은 굉장히 붉게 물드는 아이고요. 입장 라인 보면 예전에 아주 옛날 푸에블라 라인처럼 입장이 모여들면서 뾰족뾰족한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 아이들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이 아이 핫세인데 이 아이도 분갈이를 해줬고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살짝 이 아이들은 뿌리를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핫세이하고 금마는 뿌리를 하나도 안 건드려서 심고 나서 지금 살짝 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요 금마도 살짝 물을 주었는데 금마가 색감이 언뜻 보면은 그냥 봤을 때는 저는 마돈나 느낌도 많이 났었던 아이 같아요. 근데 실제 보니까 영상으로 봤을 때는 금마 모습이 조금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데 이렇게 보니까 또 손톱은 또 굉장히 끝에 검게 물드는 아이고 입장은 맑고 동글동글해서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아이 둘은 지난주에 저희 킵장 동생에게 제가 데리고 온 아이인데요. 자구들이에요. 홍도 대품에서 자구를 따가지고 제가 달라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밑에 어차피 떨어지는 입장들이 있어서 그 입장을 떼서 제가 그냥 이렇게 흙 위에다가 올려놨는데 입구가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할 수 없고 복불복이겠죠? 이렇게 올려놓은 아이 홍도 아이고요. 요 아이는 환타 마리아라는 아이입니다. 호주 환타 마리아라는 아이인데 요 아이가 물듬이 환타 색깔로 물든대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물듬이 특이한 아이 같고 얘도 약간 산만금기를 갖고 있는 아이 같아요. 그래서 입장에 약간 밑에 아이들 어차피 떨어져야 될 입장이어서 제가 그 아이들을 떼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요 아이도 여기서 입고가 나오면 좋은 거고 안 나오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요 아이 이렇게 네 아이랑 이렇게 세 아이 킵장에 잠깐 나와가지고 이렇게 분갈이 하고 이제 저는 또 사무실로 복귀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잠깐씩 아이들 집에 있으면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 잠깐 눈 맞춤 하시고 또 킵장에 또 잠깐 가셔서 보시고 그러시죠. 저도 이렇게 잠깐 나가지고 킵장에서 이렇게 분갈이 슝 하고 갑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들 되세요. 감사합니다.